포항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업체 참여 TF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역업체 수주 확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.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항시의 부서별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을 파악하고 사업부서를 중점으로 2억 원 이상 종합공사의 관내 하도급 수주 확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. 5월 말 기준 포항시의 지역업체 발주 실적은 총 6,928건, 1,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지역업체 수주율은 1% 오른 73%이며 하도급은 7% 오른 84%입니다. 포항시는 올해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율 80% 목표 달성을 위해 수의 계약은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특히 2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를 위해 입찰 공고문에 지역업체 하도급 협조 문구 사용과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. 또 올해부터는 부서별 공사, 용역, 물품 예산의 지역업체 수주 실적을 매년 부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성과 관리 대상에 반영키로 했습니다.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도내 최초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 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관내 17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.